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배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영상 수업이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조금만 더 우리 힘내시면서 건강을 위해 내 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무리 없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스테. 네, 저와 같이 이렇게 편하게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다리는 또 쭉 뻗어드리도록 할게요. 뻗어주셔서 척추만 반듯하게 펴주시고요. 양손은 엉덩이 옆에 놓으시고 무릎 살짝 접으셔서 오른 엉덩이 살짝 들었다 내려놓으시고 왼 엉덩이 살짝 들었다 내려놓으시고 흔들흔들 해주세요. 편하게. 네. 멈춰주셨다가 두 무릎도 살짝살짝 접어주면서 툭툭 쳐드립니다. 넓게 가져가셨다가 네, 또 모아오도록 할게요. 한 번 더 넓게 가져가셨다가 모아옵니다. 하체 긴장 풀어드릴게요. 넓게 가져가셨다 모아오시고 네, 두 모은 자리에서 무릎을 올렸다 툭. 한 번 더 무릎을 올렸다 툭. 시원하게 무릎 한 번 올렸다 툭. 무릎 살짝 접어 발바닥 바닥 골반 간격 양손 깍지 머리 위 어깨 몸속에 쏙 넣어주세요. 배꼽은 등에 붙여놓고 긴장 풀어주시고 좌우로 흔들흔들 상체도 긴장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원할 정도의 느낌만 가지시면 됩니다. 애쓰진 않으실 거예요. 네, 멈춰주셨다가 손바닥을 하늘로 위로 쭉 올려봅니다. 네, 팔 길이도 길어지는 느낌. 네, 골반서부터 허리선, 겨드랑이 선도 길어지는 느낌 시원하게 느껴보세요. 살짝 긴장 풀어주시고 한 번 더 코끝으로 마셔주고 내쉬면서 키 길이가 길어지는 느낌, 앉은 키 길어지는 느낌, 엉덩이 자골뼈를 묵직하게 매트 내려놓으시고 손바닥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살짝 긴장 풀어주시고 한 번 더 코끝으로 숨을 마셔주고 내쉬는 호흡에 네, 길어지고 시원해지고 있는 느낌 느껴보세요. 후, 네, 살짝 긴장 풀으셨다가 네, 가볍게 손 내려오겠습니다. 후, 네, 양 무릎을 접으셔서 저와 같이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앞에와 뒤 뒤꿈치를 맞춰주시고 무릎도 맞춰주시고요. 그러나 불편하시다 그러면 편하게 앞바 다리처럼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역시 다리를 살짝 벌리고 앉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척추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네, 정면을 보시고 정렬을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네, 저는 다리를 모아서 앉아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줍니다. 어깨 가슴을 활짝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깨를 위로 뒤로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한 번 더 어깨를 위로 뒤로 아래로 후 한 번 더 어깨를 위로 뒤로 아래로 양손 깍지 머리로 쓱 끌어올려 볼게요. 다시 한번 키 길이 길어지는 느낌, 내 무릎도 활짝 열려있는 느낌, 배꼽은 척추, 괄약근도 잠가보시고요. 네, 살짝 긴장 풀어주고 한 번 더 마시고 키 길이 길어지는 느낌, 팔을 귀로 살짝만 보내봅니다. 애쓰지 않고 시원한 느낌. 네, 살짝 긴장 풀으셨다가 마시는 호흡에 앉은 키 길어지는 느낌, 내쉬는 호흡에 팔 귀로 살짝 보내볼게요. 이때 배꼽 등에 붙여주시고 괄약근 잠가주시고요. 네, 살짝 긴장 풀어주시고 한 번 더 마셔주고 키 길이 길어지는 느낌, 내쉬는 호흡에 팔 뒤로 살짝 어깨는 날개뼈를 데리고 엉덩이 쪽에 쏙 넣어주고 배꼽을 등에 붙여주시고 가락끈 잠가주시고요. 네, 살짝 긴장 풀어볼게요. 네, 그대로 크게 원 그려서 내려옵니다. 후, 다시 한번 가슴 옆에서 깍지 손바닥을 앞쪽을 향하시고요.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 배꼽 제가 옆선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을 동그랗게 말아보도록 할게요. 네, 턱을 끌어당겨서 시선 배꼽 바라봅니다. 네, 천천히 척추, 상체, 제자리 정면 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을 귀 뒤로 보내주시고 시선 멀리
네, 쉬운 숨에 크게 원 그려서 다시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양손 깍지 끼셔서 멀리 보내보고 시선 뱉고 괄약근 잠가주시고 마시고 상체 펴주시고요. 내쉬는 숨에 팔 귀뒤로 멀리 이번엔 시선 먼 곳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을 등에 딱 붙여주셔서 허리를 단단하게 보호해주세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손 깍지 손바닥 멀리 등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 뱉고 가락근 잠가주시고요. 셋 둘 하나 천천히 상체 올라옵니다. 후 어깨 긴장 살짝 풀어주셨다가 마시고 한 번 더 키 길이 길어지는 느낌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멀리 한번 가볼게요. 왼쪽 옆라인 시원하게 길어지는 느낌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오른손을 엉덩이 옆선에 내려놓으시고요. 다섯 손가락 활짝 열어서 바닥 왼손은 90도로 하늘을 올라가는데 내 상체를 데리고 올라가는 느낌 오른쪽 엉덩이를 묵직하게 밀면서 왼쪽 손끝을 멀리 보내보고 시선 괜찮으시면 왼쪽 손끝 힘드시면 정면 보세요.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왼쪽 가슴을 활짝 열어봅니다. 팔을 뒤로 보내주시고 시선 따라가실 수 있으면 따라가시지만 힘드시면 정면 아니면 왼쪽 벽을 보셔도 괜찮아요.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다시 한번 내 팔을 귀 옆 직각으로 가져옵니다. 오른손 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후 상체 올라와 양손 수평. 다시 한번 머리 깍지 손바닥 가늘 어깨 몸속에 쏙 넣어주세요. 이번에 왼쪽으로 멀리 가보도록 할게요. 이때 왼쪽 엉덩이와 왼쪽 무릎을 매트 지그시 밀어줍니다. 왼손 엉덩이 옆에 손가락 활짝 열어서 오른손 끝 왼쪽 벽을 향해서 멀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90도로 한번 올려볼까요? 네, 오른손이 내 상체로 올라가는 느낌이죠. 이번에는 왼쪽 엉덩이를 묵직하게 밀어주시고 왼손바닥으로 매트를 묵직하게 밀어주시면서 시선 오른 손끝이나 정면 아니면 오른쪽 벽 보셔도 괜찮으세요. 이때 고개를 뚝 떨고 놓지 않도록 내 등에 잘 받쳐놓습니다. 자, 이 팔을 뒤로 좀 보내볼까요? 오른쪽 가슴 활짝 열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시원한 느낌만 늘 정도로 뒤로 살짝 보내주십시오. 괜찮으시다면 손끝, 불편하시다면 정면. 내가 편한 것 바라봅니다. 이때 왼쪽 어깨가 으쓱 올라오지 않도록 몸속에 쏙 넣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내 팔을 귀 옆으로 가져와 90도. 왼손바닥으로 바닥을 지그시 밀면서 양팔 수평으로 상체 올라옵니다. 후 배꼽 척추에 붙여놓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그대로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시선 오른쪽 벽 바라보실 거고요. 양손은 앞과 뒤를 멀리 보내주실 거예요. 이때 상체가 앞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꼬리뼈를 묵직하게 매트 밀어줍니다. 셋, 둘, 넷, 하나 천천히 정면으로 오셨다가 살짝 긴장 풀고 마시고 내쉬면서 손끝 멀리 보내주시고요. 열 손가락 활짝 열어주십시오. 이때 턱이 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 왼쪽으로 트위스트 시선 왼쪽 벽 보라 바라보시고요. 양손끝을 빨리 보내볼게요. 오른쪽 옆라인을 조금 더 왼쪽으로 가져오고 배꼽 척추 역시 상체가 앞으로 쏟아지거나 등이 말리지 않도록 주의. 셋, 둘, 하나. 천천히 마시면서 가져올게요. 양손 머리 위, 양손 깍지, 어깨 긴장 풀어놓고 좌우로 흔들흔들. 손바닥 하늘 뒤로 가볍게 원 그려서 내려올게요. 후, 잘하셨어요. 어깨 한번 으쓱, 다 했어. 한번 더 으쓱, 다 했어. 양무릎 모아오셔서 두 다리 쭉 뻗으시고요. 다시 한번 툴툴툴 시원하게 털어드릴게요. 넓게 가져가시고 네, 좁게 가져옵니다. 한번 더 넓게, 네, 좁게. 엉덩이 간격으로 열어놓으시고요. 양손은 엉덩이 옆에 손바닥 전체에 내려놓으셔서 등이 말리지 않도록 손끝만, 지문만 바닥에 놓으시고요. 어깨 가슴 활짝 열어놓을게요. 발끝은 내 몸쪽으로 끌어당기고 뒤꿈치 많이 보내주시고 무릎 뒤에 있는 오금을 매트 지그시 밀어주세요. 내 무릎이 좀 튼튼해지고 내 발목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이번에 발끝을 멀리 보내보는데 발가락 구부리지 않고 펴서 멀리 보내주고 내 발등도 길어지는 느낌, 시원한 느낌. 무릎이 좀 더 건강하게 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무릎에 가득 타이트하게 꽉 조이시면서 발끝을 멀리 보내주세요. 셋, 둘, 하나, 살짝 긴장 풀어주고 이번에는 새끼발가락을 네, 옆으로 지그시 밀어줍니다. 새끼발가락을 바닥 쪽으로. 이번에는 엄지발가락을 바닥 쪽으로 꾹 눌러드릴게요. 손끝은 네, 엉덩이. 다시 한번 새끼발가락 쪽으로. 엄지발가락 쪽으로. 한 번 더 마셔주고 내쉬는 호흡에 새끼발가락 꾹. 마셔주고 내쉬는 숨에 엄지발가락 꾹. 그 상태에서 가볍게 원. 세 번만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후, 둘, 후, 셋, 후, 새끼발가락 꾹. 이번에 안쪽으로 세 번. 하나, 후, 둘, 후, 네, 셋, 후, 엄지발가락 꾹. 네, 천천히 발끝 세우셔서 두 다리 두글두글두글두글.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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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엉덩이 뒤로 한 번 더 밀어주시고요. 무릎을 접으셨다가 퉁. 한 번 더 무릎을 접으셨다가 투. 자, 이번에는요 양손 끝을 열 손가락 활짝 열어서 위로 올리시고요. 팔꿈치 접으셔서 엄지 말아서 주먹 집시면서 팔꿈치를 내 몸을 스쳐서 멀리 보내줍니다. 이때 팔꿈치가 열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등이 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무릎은 가볍게 툭툭 쳐주시면 좋은데 무릎을 뻗었다 접었다 하기가 불편하신 분은 살짝 접어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해주셔도 괜찮으세요. 그러나 나는 불편함이 없네 하신 분은 내 발끝을 하고 무릎을 내 몸쪽 방향으로 해서 움직여 주실 거고요. 살짝 나는 이 자세가 좀 불편해 그러시면 살짝 다리를 열어서 무릎을 열어놓으시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열려있는 무릎이 자꾸 모아지도록 내 몸쪽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는 해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손끝이 올라갔을 때 무릎을 살짝 접고 팔꿈치가 내 몸을 스칠 때 무릎을 펴줍니다. 요거 다섯 번만 해볼게요.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잘하셨어요. 양손 깍지끼시고 무릎 접고 깍지끼 손 하늘 흔들흔들 손바닥 하늘 머리 뒤 가볍게 원 빌어서 내려오겠습니다. 후. 네. 자, 무릎을 살짝 접으셔서요. 테이블 포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무릎은 엉덩이 간격, 무릎은 골반 아래, 양손은 어깨 간격, 손목은 겨드랑이 아래. 열 손가락은 활짝 열어놓으시고 배꼽 등에 붙여놓으시고요. 발끝은 세워주셔도 좋고요.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편한 자세로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발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자세와 고양이 자세를 연결해 볼게요. 소자세 먼저 시작합니다. 배 떨궈 놓고 꼬리뼈 엉덩이 하늘 가슴 펼쳐서 먼 곳을 바라봅니다. 이때 손바닥으로 매트 지그시 밀어주고 배꼽 등에 붙여 놓으시고요. 괄약근도 잠가 봅니다. 마시고 척추 제자리 내쉬면서 등 동그랗게 말아 볼게요. 꼬리뼈를 또 말고 엉덩이도 말고 등을 동그랗게 말고 머리는 팔과 팔 사이 쏙 시선 배꼽 역시 괄약근 잠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 등에 붙여 있어요. 마시고 척추 제자리 내쉬면서 한 번 더 소자세 이때 어깨가 으쓱 올라오지 않도록 어깨 몸속에 쏙 넣어주고 배꼽 등에 붙여주시고 괄약근 잠그고 마시고 제자리 내쉬면서 등 동그랗게 말아 시선 배꼽 내 등, 어깨가 시원한 감 느껴보도록 할게요. 괄약근 잠그고 마지막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먼 곳을 바라봅니다. 어깨 몸속에 넣어주고 배꼽 척추 괄약근 잠그고 마시고 내쉬면서 등 동그랗게 말아보겠습니다. 턱 가슴 쪽으로 가져오시고요. 손바닥으로 매트 밀어주시고 셋, 둘, 하나 천천히 가져올게요. 후. 발등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후. 네, 상체 매트 쪽으로 내려갑니다. 어깨 긴장 풀고 팔꿈치 접으셔도 괜찮아요. 네, 몸과 마음이 편해지도록 후. 이제 제가 힘드시다면 양손을 포개서 이마에 대놓고 편하게 있습니다.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한 번 더 마셔주고 후 내셔줍니다. 내 어깨, 등, 무릎 다 시원해지고 있음을 느껴보도록 합니다. 네, 천천히 상체 올라와 한 손 한 손 내 몸 쪽으로 가져와 다시 한번 다리 제자리로 가져올게요. 네, 처음 자리로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가슴 활짝 열어놓을게요.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한 번 더 마셔주고 후 내셔줍니다. 어깨 가슴 활짝 열어놓으시고 척추 반듯하게 오른 엉덩이 들었다 왼쪽 엉덩이 들었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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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주시고 양손 가슴 깍지 머리 위 좌우로 흔들 흔들 내 손바닥 하늘 뒤로 가볍게 원 그려 내 가슴 앞에 살짝 어깨 가슴 활짝 열어놓고 척추 반듯하게 편하게 마셔주고 편하게 내셔줍니다. 한 번 더 마셔주고 내셔주세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수업의 장점은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수련시까지 틈틈이 영상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